안녕하세요. GitHub 레포 기반 개발장려 SNS 깃들다 팀 5차 데모데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데모 발표는 마크와 두코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목차를 진행을 합니다. 서비스 성능 목표 설정부터 기능 구현까지는 제가 발표를 하고, 깃들다 포트폴리오 기능부터는 두코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백엔드 발표의 경우 기능 구현보다는 성능 진단과 성능 개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성능 목표 설정입니다. 우선 깃들다는 서비스의 목표치로 10만 명의 DAU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피크 시간대 집중률을 3배, 한 명당 1일 평균 요청 수는 15회를 기준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추정상 1일 RPS는 17에서 50이므로 목표 RPS는 이보다 조금 높은 70으로 두고 V 유저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V 유저는 105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테스트 시나리오 대상인데요. 깃들다 같은 경우는 접속 빈도가 많으면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요청이면서, 또 핵심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 조회와 게시물 작성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테스트 성능은 DB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기 테스트 환경을 위해서 각각 유저 포스트 커멘트에 20만 건씩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성능 진단 및 성능 개선인데요. 우선 기존의 서버 구조를 이용하여 처음에 목표했던 V 유저 100, 그리고 테스트 기간은 300으로 설정하고 성능 진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엔글라인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설정한 목표 RPS를 만족하는 TPS로 평균 31.8, 최대 4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저희는 만족하지 않고 유저가 최대 얼마나 유치될 것인지를 대비해 성능 개선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목표 RPS를 200으로 설정하였고, V 유저 계산법에 따라서 300을 설정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쓰기와 조회를 같이 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V 유저의 절반인 150은 쓰기 작업을, 또 절반인 150은 조회 작업을 하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확실히 예상보다 낮은 수치의 TPS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 단일 DB에 너무 많은 쓰기와 읽기 작업을 동시에 요청하여 커넥션 부족과 빈번한 락으로 인해서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저희 팀은 추측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DB 부하를 분산할 방법으로 DB 레플리케이션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부여한 방식은 요청 시 데이터 소스들을 순회하면서 쓰기와 업데이트인 경우는 마스터, 그리고 조회 시에는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슬레이브를 번갈아 선택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때 트랜잭셔널 리드올리 설정을 통해서 조회 여부를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스터 DB 한 대, 슬레이브 DB 두 대를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 DB 레플리케이션을 적용하기 전보다 작게는 4배, 크게는 8배의 성능 향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그래프를 보시면 읽기 작업 시 쓰기 작업이 계속해서 누적됨에 따라서 TPS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져 인덱싱과 같은 DB 성능 개선에 대한 부족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더욱 성능의 개선할 점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V 유저를 1000으로 향상 조정하고 마스에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적용한 전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다시피 로드 밸런싱 도입으로 인한 TPS 관점에서의 큰 성능 차이는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측은 이에 장비별 로그, 그리고 CPU, 메모리 등 자원 사용량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엔진엑스와 와스의 CPU 사용량은 최대 5%밖에 안 되지만, DB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표시되는 자원 사용량은 200%가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즉, DB에서의 부하로 인해 와스를 아무리 추가해도 TPS 관점에서의 성능 이점이 없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점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DB 스케일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20도의 성능이 미디움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아웃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성능 진단에서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였고, 데이터와 V 유저가 높아질수록 특정 패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에러가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로그 분석 결과 헷카리시픽, 그리고 또 엔진엑스 워크 커넥션 등에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성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이외에도 이번 성능 진단에서 서비스 특성상 외부 인증이 필수적이기에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목 서버를 구축하여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성능 테스트와 V 유저를 세분화하여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은 기능 구현인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깃들다 블로그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중에서 이번 발표의 핵심 기능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은 다음 두콜에게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두콜입니다. 이번에 저희 깃들다 팀은 포트폴리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능은 기존에 올려놓은 게시물에 부가적인 정보를 함께 더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고요. 프로젝트 작성란과 또 개인적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 작성란을 제공하는데 자세한 사용법은 잠시 후 데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했거나 앞으로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현재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실시간 임시 저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보고 계시는 기능들을 이제 준비 중 에 있습니다. 특히 서버와의 연동은 금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스프린트 기간 동안 프론트엔드 성능을 어떻게 고민하고 개선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3 마지막 데모에서 저희 팀의 크루 크리스가 깃들다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성능을 잘 분석해 줬는데요. 해당 분석에서 깃들다 앱의 취약점으로 부족한 사용자 피드백과 느린 로딩 속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깃들다 프론트엔드 팀은 이번 스프린트 기간 동안 성능 개선을 위해 리스폰스와 로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 깃들다 서비스는 사용자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느린 3G 환경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극대화됐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한 상황에서 좋아요 추가에 대한 요청을 보내놓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이 이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깃들다 팀은 네트워크 통신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도록 전반적인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이 응답하는 방식은 총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좋아요나 팔로우처럼 그 요소 자체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즉시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유효하지 않을 때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구현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로딩 피드백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버튼 형태의 로딩, 뭐 커버 형태, 로고 형태, 스피너 형태까지 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로딩 화면을 구현하고 적용했습니다. 이번 스프린트에서 로딩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이미지를 로드하는 시점이었는데요. 서버에서 받아온 게시물 정보는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URL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는 이미지 엘리먼트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서야 로드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화면처럼 뒤늦게 이미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미지 부분의 높이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레이아웃 시프트 자체는 막을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이 근본적으로 이미지가 늦게 로딩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팀은 LCP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미지 프리로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페이지에 진입하면 로딩 화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미리 로딩을 하고요. 이제 페이지가 보여지는 동시에 함께 이미지도 보여주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로딩 시간 자체는 길어지지만 덕분에 시각적 불편함이 덜한 UX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로딩 시간 단축인데요. 이미지 프리로딩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전에는 LCP를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좀 제한적인 이번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는 FCP를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임포트를 적용했고요. 리액트 레이즈와 서스펜스를 통해서 페이지 라우팅 시점에 꼭 필요한 코드만 가져올 수 있도록 수정했고, 또 처음에 로드하는 그 번들 파일 자체도 총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병렬적으로 로드할 수 있도록 이제 나눠 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니마이즈와 캐싱까지 적용을 했는데요.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똑같이 클라우드 프론트로 배포되어 있는 서비스를 느린 시리즈 환경에서 테스트 해 봤을 때 저희가 당초 타겟팅했던 FCP 면에서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LCP에 비해서 이미지 프리로딩이 적용됐음에도 손해를 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소폭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간단하게 마치고요.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추가한 포트폴리오 기능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개발 중인 기능이라 이제 완성이라고 할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수정하거나 이제 자기소개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충분한 설명들을 이제 또 달아놓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프로젝트만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력서에. 그래서 섹션을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 기술 스택이라든지 본인에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놓을 수 있도록
네,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